뽀뽀미 다르네. 아, 뭐 핫한 거 다 있네요, 작품들이. 비물이 옷장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너무 동안에다가 옷 엄청 많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버스로 출연하게 된 27년 차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커머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7년 동안 김우리라고 합니다. 신화, 핑클, 엄정아 씨, 이정현 씨, B 씨도 있고, 세븐, 장윤정 씨 있고요. 김희선 씨, 황정음 씨, 한예슬 씨도 있고요. 장르 구분이 없습니다. 오, 20년 전에. 세븐이고. 와, 김우리 씨예요? 네, 쌍수전. 40대 쌍수를 했거든요. 아, 쌍수셔. 자꾸 눈이 내려와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지금도 네. 진짜 동안이세요. 엄청 동안이시죠. 피부가. 늘 이게 물광 피부예요. 이렇게 빛이 나요. 보습에 신경 쓰시는 거. 아니,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요. 어? 민낯이에요? 민낯이고요. 오? 시술은 아예 안 하시죠, 형님? 방송에서 모습을 비추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세라는 해요. 아, 세라. 세라 아시죠? 트리트먼트인가요? 아,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이름이 비슷하네요. 저기 헤어로션, 헤어로션. 구단주님, 세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얼굴에. 아, 누가 봐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한 20만 정도 되고 있거든요. 19만 3천? 저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7년 차 회사를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영세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창구가 없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었거든요. 내 인스타 팔로워들과 함께 이런 좋은 제품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라고 시작한 게 7년 전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대기업 제품은 없어요. 혼자 아름아름 만드시는 분들 내지는 좀 어렵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셀렉해서 팬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단주님이랑 우리 김태호 씨는 지금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저 뭐 하신다 그랬지? 아, 미용실 한다 그랬냐? 아니, 그건 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쇼샬, 뭐 쇼샬, 쇼샬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창구를 막론하고 두 딸들과 저희 와이프와 제가 단 한 명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많은 고객들이 신뢰도를 갖는 것 같고요. 완전 모델이야. 아니 누가 아내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어. 여기 강아지 지금 안고 계신 분이 와이프고. 아 진짜요? 네. 똥머리 한 분이 형수님 아니셨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맨 끝에 저기 후드티 입고 있는 친구가 막내. 세 딸 같아, 세 딸. 아유. 네. 처음에는 아빠가 하는 거니까 도와주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되잖아요. 해서 이제 5년 전에 법인, 가족법인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넷이서 나오는구나. 저도 잘려. 나는 어떤 보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1당 100을 하는 보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시작부터 불안한데 근데? 마케팅, 영상, 그리고 출연, 그리고 편집.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다 보니까 제가 1당 100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 씨. 멋있어. 스타일리시하다. 악동 아니야? 로데오? 로데오 안에 있어요. 응. 아, 요즘 많이 올랐는데. 직원은 많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우리 대표님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커머스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저는 김우리 대표님의 첫 큰딸이자 패션 디자인 쪽 실장을 맡고 있는 김예린입니다. 가족이라고 막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공과 사 구분 확실하게 가운데 분. 좀 닮았어. 직책은 김민구 이사라고 합니다. 대표님과 가족이기도 하고 동생입니다. 해요.
아, 네. 저는 이제 김우리 대표님이랑 6년 차 대가는 스티브라고 더 알려져 있고 송소연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족 같은데? 너무 꼴로 알려져 있구나. 진짜 닮았어. 김우리 대표님과 같이 일한 지 2년 차 되는 박은호 실장입니다. 와, 멋있다 근데. 추진력이 강한 보스다. 광적인 완벽주의자? 말이 좀 있다. 완벽주의자? 필터링이 안 되는 보스. 말은 많을 것 같아. 성격이 급한 게 이렇게 즉흥적이신 것도 있고 일을 쉬질 않으시고 거의 24시간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시다. 문 열어놨어? 어? 문 열어놨어? 안녕하세요. 문 열어놨어. 미세먼지. 미세먼지 엄청난데 밖에. 와. 안녕하세요. 찍 났네. 이것들 아주 그냥. 이것들 아주. 아, 일단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이네. 야, 어저께 스티브. 네.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오자마자 깨. 일로 와봐봐. 말이 진짜 많다더니. 역대급으로 빨리 혼내는 것 같은데. 어저께. 나한테 뭐가 하나 왔는데 네. 그거 너한테 연락 야 니네 다 들어와봐 연락 오. 야 니네 다 들어와봐 뭐가 니네 다 들어와 다 들어와봐 화가 많이 나시는데 딸은 괜찮겠지 그래도 딸인데 어머 다리 안 좋아 봐 빨리 와 예 아, 성격 급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늦게 오냐 니네 아 무서울 것 같아 다 들어왔냐? 중요한 회의인가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셨겠죠 엄청 중요한 일인가 봐요 야 잠깐만 너 어저께 내가 뭘 하나 받았는데 저요? 너 얘기 왜냐면 저요? 저기 뭐야 그 CS 관련인 거야 어저께 우리 매실 가격이 달라졌잖아 네. 그 고객님이 너한테 취소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네가 그 밤에 문자 보내신 분이요? 이 분이 문자가 뭔 내용이냐면 대응 방식이 황당하시고요. 어머머. 너무 말이 언짢은 느낌이었대, 우리가. 근데 얘를 알면 우리 고객님들이 언짢은 느낌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우리 고객들한테 일일이 네가 언짢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하기에는 다 너를 모르잖아. 네 말 그 톤 다운 때문에 내가 온다는 것 같아. 이 얘기가 오는 것 같거든? 지금 이게 몇 년째, 7년째잖아. 6년째인가? 이 얘기가? 이 친구가 저렇게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많은 호감을 받아요 팬들한테 네. 근데 고객들이 화가 나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좀 해결해 드릴게요 유연하게 넘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예 해결해 드릴게요 예 빨리 갈 겁니다 예 오늘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선 코스인 거고 이제 고객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섭섭해하는 거죠 해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평소에 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여보세요 네. 아 지금 제가 어저께 매실 샀는데 아니 가격이 내린 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저께 결장을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렇게 했으면 이런 문자 왔을까? 잘했는데? 저렇게 했으면 이런 문자 왔을까? 예. 아우 됐어요? 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런 식이잖아 이게 CS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왜 어느 그런 것도 있잖아 왜 어떤 분 기분이 우울했었는데 우리 씨 라이브 보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 그게 김영래 2탄이네 그 주는 자기 자랑 갑자기 자기 자랑이야 같은 김 씨인데? 아유 쏘리 이거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오시다가 김우리 씨한테 물 뿌린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그런 용기는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땐 100% 좋은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너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나처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고객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진짜 힘든 일이야. 항상 애티튜드를 바꿔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덜 욕먹은 편입니다. 오늘 CS가 제일 중요하죠. 근장이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게 사실 이게 1대1 커머스다 보니까 고객들이 고객센터가 저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제가 곧 광고 모델이고 그렇죠. 제가 맞죠. 제품이고 제가 이 회사의 얼굴이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이겨내고